천천히 먹자. 시간도 많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감부부예요. 오늘 그 실미해변인가? 네. 네, 거기로 차박 한번 하고 가고 겨울 끝날 거라서 그래서 핫팩으로 몇 개 좀 챙겨가지고 한번 가서 불멍도 이번에는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고기도 살짝 구워 먹고 같이 가시죠. 저희가 이번에 정한 차박지는 영종도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있는 실미원지입니다. 영종도에서 더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다리가 공사 중이더라고요. 다리 지나서 주택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와요. 실미유원지는 사유지여서 주차비 등 비용이 들어요. 바로 앞에 매표소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바다예요. 여기 실미도 유원지 왔어요. 실미유원지. 자,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차박이 벌써 세 번째여서 준비가 아주 수월하네요. 오늘 저희가 겨울 차박을 온 이유는 바로 불멍인데요. 저희가 이번 차박을 위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장작을 사왔어요. 가보니까 즉석 불고 이용 아래로 탄이라는 게 들어있네요. 겨울이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롬이 풀어놨더니 너무너무 신났어요. 바닷가 앞이라 그런지 엄청 추웠어요. 로미는 신나서 뛰어다니네요. 밑에 저 번개탄을 놓고 샵 모양으로 장작을 쌓고 토치로 한 3분 정도 지졌더니 불이 붙었어요. 보통 가정집에서 많이 쓰시는 토치예요. 이게 된 것 같아요. 불이 살짝 붙었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불이 나게 가만히 내비두면 될 것 같아요. 꺼지진 않겠지? 생각보다 시원치 않아서 주변에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 같은 걸 막 넣어봤는데 대박! 오. 정답이었어, 정답. 불 피우고 집에서 싸온 고구마를 은박지에 싸서 넣고 따뜻한 핫초코 한 잔 마시려고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장작으로 고기 굽는 분들 꼭 주의하세요. 불이 꺼지고 따뜻한 느낌으로 구워줘야 돼요. 불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 구우면 그을음이 잔뜩 고기에 묻을 수 있어요. 점심 먹는 거예요. 목살을 굽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천천히 거의 훈제하는 느낌으로 지금 굽는 거예요. 속까지 익는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불이 좀 약해가지고. 천천히 먹자. 시간도 많은데. 연하남이랑 결혼하니까 좀 어때? 야, 한 살 차이가지고. 근데 한 살 차이여도 나이 어린데 뭐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사실 소연 막 이러고 그냥 반말 야 이럴 때가 더 많잖아. 그치, 우리가 연애 때는 아무리 화나도 야라고는 하지 말자. 야, 너는 하지 말자 이랬는데 맞아.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당연스럽게 너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화나지 않아 화난 그냥, 게 아니어도 맞아. 그냥 말하다가 야 너가 그랬잖아 이렇게 되고 약간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친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 먹느라고 정신 팔려서 가까이서 찍은 게 없는데 장작불에 천천히 구워서 먹으니까 후라이팬하고는 다르게 흑살에 불향이 사르르 입혀지고 육즙이 꽉 찬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차박 가신다면 꼭 장작에 구워 먹어보세요. 오감부부 구독!
어우 야 고구마 되게 따뜻해. 고기가 날 놓지 않아. He's under pressure. You know, I can't take the exam for like three more months, so I gotta continue buying all the dinner tonight. Please. 와. 잘 익었다, 진짜. 김 장난 아니야. 진짜 잘 익었다. 와. 먹어. 군고구마 먹고 저희는 차 안에 뻗어서 개인 정비 시간. 그래서 그거를 벅벅벅해서 여기까지 시원하고 좀 있다가 넣으면은 쭉쭉 시원하게. 해가 거의 지려고 하고 있어서 석양 보면서 저녁 먹으려고 급하게 불을 다시 떼고 있어요. 활활 잘 탄다. 오늘 저희는 대방어회와 회덮밥 그리고 따뜻한 정종 마시멜로우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원래 크래커에 이 마시멜로우를 구워가지고 이게 찡 초코잼을 바르고 찡겨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페페로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디까지? 인터넷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줘봐 이거. 야, 뭐 치즈야? 와, 이거 보이나? 아예. 맛있다, 어때요? 어, 맛있어. 이렇게 이래서 구워 먹는 거구나. 식하게 타는 그런 맛이 아니야. 그치? 나도 일부러 내 거 좀 뺏어가려고. 아이패드로 예능 하나 틀어놓고 정종 한 잔, 밥 한 술 천천히 즐겼습니다. 겨울 처박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여유가 많이 느껴졌어요. 더 먹을래? 해덮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제 뭐 밥 먹고 뭐 할 거 다 하고 이제 들어와서 그 TV 좀 보다가 이제 술 조금만 더 먹고 맥주 한 잔 더 하고 자려고요. 저희가 오늘 자보고 지금 근데 솔직히 오늘이 그렇게 막 영하 2도? 뭐 이 정도? 그 정도 온도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설명 제가 잠깐 찍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창문 앞에 두 개랑 이제 뒤에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단열 장판 이런 걸 깔아놨어요.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그 단열 장판 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거. 그래서 그거를 재단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맞게 해서 이렇게 껴놨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바닥에는 핫팩 방석을 하나씩 이렇게 자는 자리 하나씩 깔아놨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발열이 되는 거예요. 자 보고 내일 어땠는지 뭐 많이 추웠는지 아니면 잘만 했는지 한번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잘 자고 일어나서 원래 아침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추워가지고 집 가서 먹으려고요. 집 가서 먹으려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좀 하고 정리 어제 일어났던 거 정리하고 안녕. 저희는 클린 캠핑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제 놀고 먹은 흔적들 다 치우고 간단하게 로미랑 앞 해변을 산책했어요. 치우고 차 시동 걸어놓고 이제 했다가 산책 잠깐 갔다 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요. 일단 어제 자는 거 춥긴 추웠어요. 공기가 너무 차가웠고 그리고
그 이불 그냥 머리까지 그냥 진짜 뒤집어 쓰고 잤거든요. 그렇게 해야 좀 잘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낭 있으면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낭 정도 있으면은 뭐 사실 핫팩 하고 침낭으로 해가지고 떨떨 말고 자면은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굳이 조금 한두 달 기다렸다가 그냥 날 좀 따뜻해지면 그때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왜냐면 추워가지고 되게 분위기도 좋고 따뜻하게 불리피고 너무 좋았는데 분위기는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막 움직임이 아무래도 옷 껴입고 이러다 보니까 둔해지고 그리고 추우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봄 차박을 기다리겠습니다. 겨울 차박은 한 번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또 불멍할 때 저희가 한 12kg를 사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작 퀄리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번 하니까 그냥 금방 다 써버리더라고요. 저는 10kg면은 그래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거나 아니면 진짜 딱 맞거나 한 세 번 정도 할 수 있겠지 이랬는데 한 두 번 하니까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 마지막에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했어야 맞아. 되는데 장작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이걸 못하고 소소하게 즐긴 것 같아요. 완전 그 학생 때 했던 그런 정도 규모의 캠프파이어 하려면 한 50kg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완전 장작 쌓아놓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불멍 되게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맨날 그 가스 버너로만 이제 삼겹살 구워 먹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장작에 불도 붙여보고 했는데 번개탄 같은 거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번개탄보다 그 지푸라기. 아 지푸라기도 좋았어요. 맞아요. 지푸라기. 지금이 겨울이라 건조해가지고 땅에 저희가 여기 소나무 같은 그 솔 있는 그런 쪽이라서 그게 건조돼서 떨어진 잎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 모아가지고 불 붙이니까 맞아. 연기가 처음에 좀 나는데 이제 나무에 딱 처음 붙일 때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불이 갑자기 확 타오르고 안녕.